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대통령실에서 만난 걸 놓고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의문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합의가 될 수 없는 게 일방적으로 오늘 이재명이 18분에 걸쳐가지고 자, 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자, 18분 동안 본인이 A4 용지 이 A4 용지 한 20여 분 동안 일방적으로 읽어버렸습니다. 거기도 뭐 대통령실 가족을 정리해라.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해라. 자, 이 대통령실 국정 기조를 바꿔라. 그동안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걸 전부 다 잘.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언론 앞에서 보도하고 그걸 찍어가지고 좀 이따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방송에 대해서 생중계를, 말하자면 녹화 중계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이재명이 뭐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도훈 이 홍보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회담을 가졌고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과 차회담을 가져서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15분 동안. 자, 민생 문제 경제와 의료개혁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 논의가 있었고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 양측 각각 설명하기로 했다. 합의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할 만한 상황이 없던 걸로 지금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쇼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지금 여기에 대화한 것 중에 지금 홍보수석이 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둘째로 대통령과 이재명은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두 분이 만날 수 있고 여당 지도 체제, 즉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할 거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종종 만나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큰 성과가 아닐까. 계속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의 이 파트너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은 사법 처리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검찰도 눈치를 볼 것 같고, 더 그 사법부의 재판부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협의하는 정도니까 이렇게 재판도 주의를 끌어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이 생각도 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자,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민생을 개선할지 이거는 의견이 있다. 각각 자기 주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볼 때 민생은 이런 거고 이재명이 민생 관련해서 자, 정책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5만원을 준다. 이것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재명은 전부 다 주자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그 차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회동이 끝난 뒤에 이 참석자들 2000 로비에서 기념을 했는데 그는 민생협의 위한 여야 정협의체에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여야 정, 그래서 여야가 국회 공간을 활용하자 그렇게 여야 정, 자,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기에 이 그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이렇게 3자가 모여서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이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이래서 이걸 보면 모두 발언을 지금 이 언론이 방송이 녹화하는 과정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방송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입장 표명은 방송이 안 된.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 이재명이 꾀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모두의 이걸 A4 용지 A4 용지에 한 20분 가까이를 쫙 이렇게 다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어색한 모양이다. 대통령이 듣고만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 위주로 대화를 나눴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이재명 입장 모두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 금리, 재정 상황 여지는 이 영향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자, 이렇게 뭔가 이 금리나 이런 물가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논의했다. 그런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민금융 확대 방안,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설명이 있었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자, 이 우리 정부가 큰 지원하고 있는 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 지원 요청하는 부분, 정부 정책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야당 주장에 대해서 여야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추진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자, 대체적으로 강론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의견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합의된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기만 했고 합의가 없었다 하는 것은, 자, 이재명은 오늘 이 만남에서 뭐 이게 원래 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재명실에서 실무 협조를 했는데, 실무 협상에서 저기가 계속 이거 해달라 하니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재명이 그러면 대화에 격의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장 그 이재명이 노렸던 게 바로 18분 동안 자기가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하는 거. 뭐 이태원이다, 최상병이다, 물가다, 언론이다, 가족 관계다, 뭐 이런 걸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 자,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합의.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의 그 일방 주장을 뭐 그렇게 처음부터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다 들었는데, 그거 다 듣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주장해왔던 거. 그러니까 이재명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듣고 앉아있고, 이재명은 쫙 이렇게 18분 동안, 자, 민생이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뭐 남북 관계도 어떻고 뭐 국정 기조도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다는데, 지금 속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닌가? 이재명은 국가 경영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국가 경제나 나라 살림 그 관심 없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속셈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론적으로 의견을 이야기를 나눴고, 자, 대통령 경례 위치나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의 설명도 좀 했고, 여야정 민생협의체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자, 그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과 합의한 바는 없고, 앞으로 종종 만나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여야 간에 대화하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는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재명도 대통령 만나가지고 자기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키는데, 그런 필요로 만난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주 만나자. 그런데 오늘 합의 내용은 없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